대선 과도에 들어선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누구와 함께 달릴지 고민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반 전 총장을 때리면서 70 넘어 대통령 하겠느냐고 발목을 잡습니다. 새누리당은 같이 가자고 붙잡지만 별로 내키지가 않네요. 다른 정당은 조직도 사람도 자금도 부족한데 같이 가자 손짓합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판 붙어보자 하니 반 전 총장 발걸음이 멈칫합니다. 내부에선 빅텐트 치려면 독자 신당 차려야 한다 하는데 기로에선 반 전 총장 어디로 갈까요? 네, 정치 돋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참 반기문 총장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설 연휴 이후에 네. 어떤 정당을 좀 택하겠다 이런 네.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기성정당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와전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어제 기자들과 치맥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 정치 세력과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니 그 얘기를 하다가 네. 자꾸 입당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포함해서 설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보도가 입당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 특정 정당에 입당할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아직 섣부른 그런 시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론조사 한번 보면 네. 무소속이라고 나오니까 지지율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떤 반기문 총장의 전 총장의 또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반 전 총장은 사실 지난 10년간 구름 위에 살았어요. 네. 뭐 칭찬도 듣고 대접도 받고 그러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니 현실이 홀로 서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정치 시작 일주일 만에 지금 이 무소속 정치하는 게 힘들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종 의혹,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 이게 쏟아지니까 본인도 지금 10년, 몇십 년 동안 관료 형태로 살던 분이 이 정치권의 이 혹독한 검증 네. 사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뭐 그 외신 기자까지 나서서 이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뭐 혹독한 평가를 해놓으니까 네. 그것도 정치권이 받아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신의 캠프의 장자방도 그다음에 그렇죠. 싱크탱크도 없으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다 혼자 해야 되니까 누가 정당에 바람막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거죠. 뭐 그래서 자꾸 뭐 신당 입장 신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다가 입당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네. 건데 자 이런 입당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입당을 그럼 한다면 만일 누구 어느 쪽에 할 것이냐 하는데 새누리당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은 네. 바로 박근혜 후계자로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박신당은 일단 노선이나 생각은 비슷해서 좋으나 네. 거기도 역시 이명박당 또는 박근혜 탈색당 이런 네.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그런 건 없는데 대신에 아무 조직 없이 안철수라는 그쪽 유력 후보와 맞서야 되는 게 부담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느 당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 어느 특정 정당에 들어가면 다른 정당이 다 적이 돼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당에 묶이게 되면 전체를 아우르는 문재인의 대항마라는 이미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마 정당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럼 결국은 독자 신당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세력화를 독자적으로 모색해서 네. 나머지 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비문 내지는 반문 연대의 하나의 그 주자가 되겠다. 이게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독자 신당 기치는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아, 그럼 왜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독자 신당은 시작은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돈과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기반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독자 신당도 세우고 그다음에 외부와 연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일단 이 창당 준비는 만들어 놓고 네. 실제 창당은 좀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하자. 그리고 이 창당 전에 이 손학규, 김종인, 그다음에 정운찬 이런 이 제3지대에 있는 이 주자들과 한번 손을 잡아보자. 네. 그러면 뭐 돈도 일단 안 들고 세력화는 커질 수 있고 네. 독자적으로 뭔가 해나간다 인상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전에 손학규, 김종인 이런 유력 인사들하고 아마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전문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 네.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친박연대라는 당을
얹어서 자기가 네. 독자적으로 당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재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네. 푸른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친이 계통 사람들이 많이 반기문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정당을 하나의 그 디딤돌로 삼아서 네. 자신의 독자적인 정당 만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이재호 전 의원이 만든 신당을 같이 한다면 이건 네. 그야말로 이명박 후계자로 찍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정말 고른다면 아마 비박들이 만든 바른정당 이쪽이 그나마 있을 텐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격에 의해서 특히나 국민의당이 완전히 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네. 호남도 놓치고 또 중도도 놓치고 빅텐트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박 들이 만든 당도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반기문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자기 독자 세력도 해야 되고 연대도 해야 되고 두 개 양립하기 힘든 아주 이 힘든 과제를 해내야 되는 게 네. 반기문의 지금 선택이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신당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 연대하는 형식으로 갈 텐데 지금 지지율 계통은 어떻습니까? 이 지지율로 보면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과 민주당이 아닌 당을 다 합쳐 보면은 그게 똑같아요. 아.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이 연대를 안 하고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대선 후보 지지율도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 지지율 합친 거랑 그 반기문 안철수 기타 후보들 합친 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연대하지 않으면 대선 필패다 이런 구도기 때문에 결국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의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